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역시 지난 일주간도 미국 대선 판도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리하기 힘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자기의 부통령 후보로 그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뽑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예외이기도 하지만 또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 왜 월스를 뽑았을까 하는데 나름대로 참 일리가 있고 또 전략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일 컸던 뉴스는 역시 미국발 증시 폭락이었습니다. 뭐 일본, 우리나라 전 세계 증시들이 동시에 폭락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생각보다 나쁜 그 실업률 통계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증시 폭락은 트럼프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곧바로 자기 SNS에다 올렸듯이 트럼프는 트럼프 캐시 대 카말라 크래시. 그러니까 트럼프 자기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지어주는데 카말라는 증시 폭락이나 일으키는 사람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화살은 바이든 정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공수교대하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향할지 점점 달아오르는 미국 대선 2024 그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리스가 지난 주말 대의원, 민주당의 대의원 99%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전화상으로 다 이걸 해갖고 롤콜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흑인 여성이 그리고 서남아시아 계통의 여성이 미국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해리스가 처음입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이제 인도계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과 백인 남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결로 성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실 가장 큰 최근의 뉴스, 모든 뉴스가 다 크지만 가장 최근의 뉴스는 역시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발표였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해리스 러닝메이트 후보들의 유력 인물들을 그 소개했었는데요. 저는 펜실베니아 조시 피로 그 다음에 아리조나의 마크 켈리 이 두 사람한테 특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좀 예상과는 다른 인물이 지명이 됐습니다. 바로 팀 월즈입니다. 지금 미네소타 주지사이고요. 그리고 바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첫 공동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럼 해리스가 팀 월즈를 지명한 이유를 유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이서 이제 나타나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열기가 대단합니다. And now, welcome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im Walz. My God, you came here tonight to set at the very top because you love this country and you're not going back. She believes in the opportunity for every single person to join the middle class. She believes in the promise of America. We just got to fight. We just got to fight because as soon to be president Harris says, when we fight, we win. Thank you, Philadelphia. Thank you, Vice President. God bless America. 이 처음에 소개를 받자마자 마이크를 잡고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해리스한테 그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즐겁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Because you bring us joy,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선판이 재밌어졌거든요. 해리스가 옴으로서 그 등장함으로써 그렇게 그냥 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지겹고 했던 그 두 노인들, 그렇죠?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의 그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이제 창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그 분위기를 지금 타려고 민주당이, 그런데 월스가 아주 참 그런 거를 잘 그 포착을 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칭찬을 하다가 가장 큰 칭찬이 뭐냐면, 정치를 재밌게 해줘서 고맙다. 이번 대선판을 고맙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 다 이렇게 재밌게 한다.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그 해리스가 그 누구죠?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로부터 이렇게 당신을 이제 지지한다라고 전화를 받을 때 답변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and we're gonna have fun doing this. 아, 우리 이거 하면서 참 재밌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지금 민주당이 계속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특히 엄청나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젊은 층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대학가가 울슬렁이고 시작하고, 그런 게 이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를 월스가 잘 타고 또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그 잠깐 설명드렸지만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964년생으로 해리스와는 동갑내기입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였고요. 본인도 육군 방위군에 입대해서 상사로 전역했고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 동안 그 동네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었고, 미식축구 그 코치도 활동했고, 자기 그 고등학교 팀이 그 미네소타 주 챔피언십도 먹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주 하원 의원을 6선이죠. 12년을 거쳐서 주지사에 한 다음에 이제 주지사에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서민적인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왜 월스를 뽑았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우선 하나는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 트럼프와 그 JD 밴스 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데 가장 지금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weird라는 거군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괴상하다, 약간 좀 우리말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 또라이다, 뭐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아주 흔히 쓰는 말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뭐 젊은 애들이나 어린 애들이나 누구나 아주 많이 쓰는 거고, 그렇게 악의적이지도 않은 말이고, 물론 칭찬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맞아, 딱 저 말이네, 저 용어네. 왜냐면 무슨 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뭐 어쩌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자주 쓰면서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weird라는 말 하나를 함으로써 이제 아주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해리스 뭐 모든 미국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공화당을 공격할 때 다 그 사람도 weird하다 이렇게 해서 입에 붙었는데, 이제 그런 공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 월스의 그 배경을 보면요,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고 부인도 29년간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자기 형제가 셋인가 넷인가 있는데 다 고등학교 선생님, 그 교사들이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다 다른 고등학교, 한 사람 빼고는 다 교사들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마을에서 자라서 주방위군을 하고 교사를 하고 풋볼 코치를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미국의 중산층, 중부의 중산층에 그냥 거의 무슨 누가 그 얘길 거리를 만들어도 이렇게 전형적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동네에 인자한, 미국 사람이 딱 생각하는 동네에 인자한 아저씨의 인상, 그리고 그 배경, 정말로 그 미국의 중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라온 모든 성장 배경과 가치관과, 이것이 뭐냐면 그걸 뭐에다 대비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JD 밴스하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JD 밴스를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오하이오 출신이고,
서민층 출신이고 서민들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인상이 좋아서 특히 이제 지금 엄청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에서 좀 유권자들을 끌려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월스를 내놓음으로써 JD 벤스는 야 이거 사실 완전히 가짜다. 오하이오 출신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여태까지 해온 게 예일 로스쿨 갔다 와갖고 뭐 실리콘밸리에 가갖고 거기 거대한 자본들과 뭐를 하다가 그나마 또 다 실패를 했고 등등등등 하면서 사실은 가짜다.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이나 중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스팀 월스라 이렇게 내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조시 쇼피로를 뽑지 않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뽑지 않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시 쇼피로를 뽑을 걸로 생각을 했고 특히 공화당에서는 쇼피로가 뽑힐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뭐 사실 거의 결정적인 주니까요. 그래서 조시 쇼피로를 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뽑아서 공화당에서는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할 정도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월스의 경력과 이 연설하는 능력,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 조어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그 풍기는 인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야 이런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싫어하기 힘든 그러한 인상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낙태를 완전히 다시 그 미네소타 주 헌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1974년에 로 v 웨이드 그 낙태 허용 법안을 다시 이제 뒤집어 버려서 이제 못하게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여성들의 낙태권을 자기네 주 헌법에 아예 그 상정한 사람이 바로 그 월스였고 미네소타주가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기도 한데 근데 그 진보적인 사람이 지독하게 보수적인 미국 중부의 할아버지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그 고려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지명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네소타주가 사실은 항상 민주당입니다. 항상 민주당이었고 공화당으로 넘어갔던 쪽은 아마 닉슨 대통령 때 68년 때에 유일하게 그렇게 블루 스테이트 그야말로 파란색 주이긴 한 건 맞는데 주의회 같은 거는 공화당으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트럼프 측에서는 그렇게 미네소타를 좀 한번 뒤집어 보려고 굉장히 그 애를 쓰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그 부통령 후보로 되면서 민주당이 지켜내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Blue Wall, 이 파란 장벽, 그 장벽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까지 이루어지는 그게 다 파래지고 나머지 동북부는 다 파라니까 그 만리장성 같은 파란 성을 그 벽을 지켜내는 것이 지금 해리스가 이기는 방법인데 대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인데 그 장벽을 파란 장벽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월스다. 지금 우선 일단은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측에서는 사실 팀 월스에 대해서 지적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낙태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허용하는 법안을 빨리 상정을 하고 친환경 그 정책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리스보다도 더 좌파다. 해리스도 좌파인데 극좌파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좌파라는 얘기를 그 하려고 그 인상을 굳히려고 트럼프 측에서 이제 맹렬하게 그 나오면서 월스는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위험한 진보 사기꾼이 해리스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여러 가지 하여튼 앞으로 논쟁들이 벌어질
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밴스가 JD 밴스가 부통령의 지명이 되면서 받았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접 너무나도 역대 부통령 후보 지명자 중에서 최악의 데뷔를 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곧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흑인 그 미국 흑인 기자단에 가갖고 그 대화를 할 때 그 인터뷰할 때에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JD 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트럼프가요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부통령은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 트럼프를 보고 뽑는 거지 부통령 보고 뽑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자기 부통령 후보인데 좀 이렇게 뭐라고 몇 마디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이 부통령 후보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아 트럼프도 저기 당혹스러워하는구나. 지금 JD 밴스에 대해서 자기가 지명한 JD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거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팀 월스의 지명은 분위기상 굉장히 지금 좋고 아 제대로 지명한 것 같다라면서 사실 이 해리스 이후에 민주당이 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계속 더 끌어갈 수 있는가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는 월스가 결코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까지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미국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에게는 그 해리스의 상승세를 꺾을 절호의 찬스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그 미국 증시가 폭락함으로써 있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그 부통령인 해리스의 경제 실정론을 내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를 강화할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본인이 만든 자기의 트루소셜에 올린 그 겁니다. 그러니까 한 7개 기사인가요? 그렇죠? 5월 5일 날 오전에 3시간 동안 무려 7개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침체됐다. 시장은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를 파괴한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2024년 대공황이 온다.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번영과 카멜라의 폭락, 그리고 폭락과 2024년 대공황 중에 선택해야 된다. 이 증시 폭락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그 잽싸게 해리스 폭락, 해리스 크래쉬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Look at them go down. What some would call history in the making. Don't say that. We have never been down 1,000 points ever, not even intraday on the Nasdaq. Bidenomics is working. It's working. The stock market just taking a big old nosedive this morning. Dow Jones is down about 1,010 points. That is called Bidenomics. The Dow fell more than 600 points Friday on a weaker than expected jobs report. 5%, Meta 6%, Amazon 6%, Apple 9% down. Bidenomics is working. Fears of a recession began after Friday's disappointing July jobs report. Bidenomics is working. A rise like that is historically a sign that a recession is imminent. This is Bidenomics. What you're seeing right now, the stock market, is what Americans have been feeling for the last 3 years. It's just a manifestation of it right now. All that is called Bidenomics. 네, 이 증시 폭락의 모든 것이 사실 바이든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폭락했던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왔고 더 중요한 요소는 뭐 바이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리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이죠. 지금 연준에서 이자율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 경기가 너무 호경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위험한 요소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자율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미국이 이자율을 내릴 거를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증시도 그랬고 전 세계 증시가 그런데 안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의 연준이 뭔가 제대로 금리를 인하할 그 순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으로 하드랜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저기 경제 그 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준에서 하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미국의 연준이라는 건 완전히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복잡한 얘기보다는 일단은 이 모든 것은 바이더너믹스 해리스가 저렇게 자랑스럽게 늘 가서 얘기했던 바이든의 경제학 경제 바이더너믹스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해리스가 선전하면서 밀렸던 트럼프가 부정적인 증시 상황의 그 책임을 완전히 바이든 특히 그리고 해리스한테 덮어씌우고 있는 그런 그 선거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이 폭스 뉴스와도 단독 인터뷰를 해서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more auto jobs than we've ever had. We're bringing back the automobile industry, and we're going to do that with tariffs. We're going to do that by saying we're not going to accept. You know, I put the tariffs on Chinese cars. You know that. Now Biden wants to take the tariffs off of Chinese cars. He wants to just tax the electric car. That's not good enough. We used to be the world manufacturer, and every year it gets eaten away. And a big factor is Mexico. Mexico stole 32% of our auto manufacturing. I'll get that done in less than 100 days. I'll get that done in the first two weeks. 네, 역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 나쁜 미국의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다 뺏긴, 외국에 뺏긴, 그 멕시코에 뺏긴, 중국에 뺏긴 그 자동차 시장을 되찾겠다는데 왜 저렇게 자동차 시장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면 그게 바로 미시건입니다. 미시건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지키려고 하는 그 블루 월이라는 것이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건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는 저 이미 그 공화당이 갖고 가는 걸로 돼 있지만은 그 펜실베니아 여기가 전부 다 중공업지대이고 그 중공업의 핵심이 자동차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성기였던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자동차들이 거기서 다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진 거다. 그러면서 자꾸 그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는 그러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Trump의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이제 자꾸 또 나와서 사실 공화당 쪽에선 저기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략이 아닐까로 느낄 정도인데요. 전미 흑인 언론인 연합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Why should black voters trust you after you have used language like that? Well, first of all, I don't think I've ever been asked a question so in such a horrible manner, a first question. You don't even say, hello, how are you? Are you with ABC? Because I think they're a fake news network, a terrible network. And I think it's disgraceful that I came here in good spirit, I love the black population of this country. I've done so much for the black population of this country. I have been the best
president for the black population since Abraham Lincoln. Better than just to find it, sir. Do you believe tha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s only on the ticket because she is a black woman? Well, I can say no. I think it's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So I've known her a long time indirectly, not directly very much. And she was always of Indian heritage, and she was only promoting Indian heritage.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네, 지금 보시면은 우선 처음에 딱 등장하자마자 사실 그 ABC 여기에 나오는 그 ABC 흑인 여기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흑인들에 대해서 해리스에 대해서 순전히 피부 색깔 때문에 저렇게 그 저런 자리까지 오른 아무 실력이 없는데 형편은 없는 사람인데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 흑인들이 당신을 찍어야겠습니까라고 이제 첫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가 딱 뭐라고 봤냐면 난 어디를 가도 이렇게까지 무례한 식으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도 없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 그러면서 당신 ABC 사람이냐? 그러면서 ABC? 이거 가짜 뉴스 나 제조하는 데라 그러면서 응수를 해버립니다. 뭐 관중이 뭐라 그러든 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 그러면 해리스가 아무 실력도 없는데 그냥 흑인이라서 저렇게 된 거냐?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뭐 인도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문제의 발언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뭐라 하냐면 아니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뭐냐면은 나는 해리스에 대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는 지가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인도계의 혈통임만을 계속 내세웠고 자랑만 했고 한 번도 흑인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흑인인 척을 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러냐면 뭐 해리스는 뭐 처음부터 흑인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다니는 대학교를 나왔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흑인 여학생들의 소로리티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상원의원을 할 때도 미국 저 상원의 블랙 코커스 그러니까 흑인 그 단체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가 흑인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인종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인종이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다라는 거는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나는 아시아계다. 뭐 나는 아시아계라기보다는 뭐 그 서남아시아계라고 보겠다라든가 뭐 아니면 나는 흑인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흑인 반 인도계 반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 갖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백인 남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로 꼰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말 아주 너무나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막상 저 사건이 나서 지나간 다음에 아니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몰랐을까? 저렇게까지 그 인종 문제에 대해서 무뎠을까? 무딘 사람일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 또 뭐라고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그 자리에 우선 갔다는 것 자체가 우선 그 흑인들 기자들 단만 모여있는데 갔다는 자체는 뭐냐면 거기 가서 뭐 자기가 흑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 전략을 구사하려고 갔을 리는 없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가 알면서 갔는데 그러면 왜 갔을까? 첫 번째, 자기의 지지계층한테 나는 이런 적진에까지도 뛰어들 줄 안다. 아무하고나 가서 부딪힐 줄 안다. 그리고 할 말 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받고 이런 푸대접을 받더라도 나는 내 할 말 다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극우
인종차별주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발언,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쟤는 흑인들, 흑인이니까 저렇게 된 거다, 아무 실력도 없다, 더군다나 혼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공격을 하면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좌파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꼰대라고 아주 나쁜 인종차별주의라고 욕을 할지 몰라도 트럼프의 가장 공고한 지지 기반 세력인 마가 사람들은 100%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거는 가서 자기가 누구를 대상으로 시청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전제로 하고 갔을 텐데 그게 결코 이거를 본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게 될 본인의 지지계층들이었다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지금 분란이 터졌습니다. 인종 문제, 미국의 가장 아프고 오래된 문제이고 정말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인종 문제를 아주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건드렸고 많은 흑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인 기자 단체에 가서 그런 막말만 한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가서 또 집회를 큰 그 군중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 장소가 며칠 전에 나흘 전인가에 카멀라 해리스가 됐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뭐 사실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해리스 때보다도 사람이 덜 찼던 거를 트럼프가 느끼고는 해리스가 이 자리를 채웠던 거는 뭐 랩 댄스하고 뭐 이런 그 연예인들을 불러갖고 공연을 해야 되는 바람에 이제 간신히 채웠고 자기는 자기의 명성과 자기 힘으로만 채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여러 가지 그 불만을 표하는데 그 불만을 표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누구 탓이냐 하면은 지금 자기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조지아의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의 탓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브라이언 캠프가 내 편이 아니었다, 내 편이 아니다 라면서 자기를 이미 찍겠다고 공언까지 했던 공화당, 조지아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11월 대선 승리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But let me give you the bad news. Raffensperger and Brian Kemp, your governor, who I got elected, by the way. If it wasn't for me, he would not be your governor. I think everybody knows that. Your governor, Kemp, and Raffensperger ar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make 2024 difficult for Republicans to win. That, what are they doing? I don't know. They got something in mind, you know? They got a little something in mind. Kemp is very bad for the Republican Party. He wouldn't do anything. You know, we have... 관중 사이즈 얘기를 하다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당신들 조지아주의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와 라펜스버거 이 두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라펜스버거가 누구였었냐면은 지난번 대선 때 기억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트럼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이든 라펜스버거한테 전화를 해서 야 표만 15,000표만 좀 찾아내라 이런 얘기를 12,000표가 하여튼 찾아내라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고 이게 다 녹음이 돼 있어서 나중에 라펜스버거가 이제 그거를 틀어버리고 공개를 해버리면서 이런 압력까지 넣으면서 이거야말로 이제 부정선거를 그 획책한 것이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됐었던 거죠. 그래서 라펜스버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이 트럼프랑 충돌을 하게 됐는데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캠프나 라펜스버거나 다 재선에 나서서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해서 다시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트럼프와 충돌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캠프는 자기는 그 대선이 오면은 그때 가서는 트럼프를 찍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 이날 유세를 하다 말고서는 민주당 비난을 한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자기 당의 주지사 캠프를 저렇게 심하게 욕을 하면서 최악의 주지사다.
당신들 때문에 그 치안도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나 때문에 선거 당선이 됐는데도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나쁜 주지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그 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일주 동안만 해도 흑인 기자단에 가서 한 얘기와 그리고 이 브라이언 캠프에 대해서 한 얘기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자충수를 둘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이냐 아니냐?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그 팀 월즈 같은 사람이 weird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트럼프한테 유리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증시 폭락 그거 하나 빼놓고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관심은 계속해서 민주당 해리스 그리고 이제 월스한테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수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다급해서 저러한 뭐 말실수랄까 아니면 일부러 자극적인 언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공화당원들이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Republicans for Harris라는 단체가 아예 생겼습니다. 공화당인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공동으로 영상까지 만들어서 자기네는 왜 2020년에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지만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우리는 해리스를 찍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I'm a two-time Trump voter. Voted for Donald Trump in 2016 and 2020. In 2020, I voted for Donald Trump. I will never support Donald Trump. I'm not going to vote for him in 2024. He said our military servicemen are suckers and losers. He still believes that the 2020 election was stolen. He lost the election, fair and square. Donald Trump was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that occurred on January 6th. He fanned the flames. In all of these court cases, the numerous felonies, I can't support a person like that. Concerned about a second Donald Trump term. He wants to terminate our Constitution. There will be no guardrails. He's going to seek retribution against his enemies. He will pull us out of NATO. Trump said he'll be a dictator on day one of his presidency. Trump wants to burn down our democracy and rule over the ashes. He's putting Donald Trump first, and to hell with democracy. I will never vote for Trump again. He'll never get my vote, ever, ever. 트럼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이 공화당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서 저렇게까지 비판하는 경우는 이번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튼 또 다른 국면으로 또 미국의 대선이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신 여론조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뉴스하고 유가우브가 실시한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팀 월스를 부통령 후보로 해리스가 지명하기 전에 거긴 하지만은 최신의 겁니다. 근데 역시 백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거의 2, 3주 동안에 모든 뉴스가 해리스에 집중이 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뭐 돈이 엄청나게 모이고 자원봉사자가 몰리고 각종 각 계층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역시 그 민주당 사람들이 그 전략가들은 내내 지적했듯이 그래봐야 백중세다. 그래봐야 간신히 백중세로 끌어올린 거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이었었으면은 훨씬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해리스 때문에
백중세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 결과에 그 이번 최신 여론조사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해리스가 50, 도널드 트럼프가 49, 뭐 완전히 오차 범위 냅니다. 그리고 그 경합주,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 경합주에서는 아예 숫자적으로도 50대 50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거 끌어올린 게 그 한 6%, 7% 차이 나던 거를 끌어올린 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그게 생각보다 이제 걱정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찍겠냐는데요. 바이든 대 트럼프였을 때는 민주당을 흑인 중에 73%가 찍겠다고 그랬고 24%가 트럼프를 찍겠다 그랬는데 해리스로 바뀐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로 바뀐 다음에는 민주당원 중에 81%가 해리스를 찍겠다 그랬고 공화당 중에서는 그 18%를 공화당 그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은 18%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흑인은 한 6%가 줄은 거고 트럼프를 저 해리스를 찍겠다고 하는 흑인들은 한 8%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흑인들이 일부가 특히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에서 걱정을 하고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실 다시 해리스가 나오면서 흑인들은 역시 민주당으로 또 복귀하고 그리고 이 공화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유권자들의 68%가 yes, 준비되어 있다. 여성 흑인 여성 대통령 뽑을 수 있다라고 했고 32%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문제만 나오면 항상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퍼스널 파이낸스스 당신의 개인적인 경제 상황이 가계가 their policies would make you 그 사람들의 정책이 당신의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해리스가 이기면은 좋아질 것이다 하는 사람이 25%밖에 안 되고 트럼프가 이기면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45%였습니다. 반면에 재정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가계가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해리스가 이겼을 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4%였고 트럼프가 이겼을 때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38%였습니다. 누가 되는 별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해리스가 이겼을 때 별 상관없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31%, 트럼프가 이겼을 때 별 상관없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미국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합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경합주에서는 미시간에서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48% 48%. 펜실베니아에서는 50대 50 됐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49대 50으로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아리조나에서는 똑같이 49대 49. 조지아에서는 해리스가 47대 트럼프의 50. 트럼프가 약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지아 애틀랜타에 집중적으로들 서로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는 조지아에 가서 조지아의 그 인기 높은 주지사를 저렇게 같은 공화당 주지사를 저렇게 욕해도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바다에서는 뒤집었네요. 네바다에서는 바이든이 지고 있었는데 이제 50대 48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해리스가 47대 50으로 트럼프에 약간 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정말로 해리스가 되면서 너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신히 따라잡은 겁니다. 트럼프를 따라잡은 겁니다. 그래서 백중세입니다. 그러면 진짜 대선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95일인가 94일 남았나요? 93일 남았나? 근데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겠는데 이 지금부터의 그 모멘텀을 누가 그 동력을 누가 더 낼 수 있고 뭐 끌어갈 수 있는가? 해리스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해리스 측의 민주당 측의 모멘텀을 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미국의 그 정치가 대선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나옴으로 해서 즐거워졌고요. 이 분석을 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훨씬 더 흥미진진한 그러한 미국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